깡통아, 파김치는 얼마 전에 하지 않았어? 이건 파가 아니라 마늘종이야. 근데 꼭 파처럼 생겼네. 이건 파처럼 생겼고 넌 못생겼지. 속으로는 나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알아? 청양고추나 썰어야겠다. 부끄러워하기는. 이제 물에 소금을 넣고 끓여준 다음 마늘종을 넣어서 잠시 데쳐줄 거예요. 말 돌리네. 말을 돌리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야. 무식하기는. 마늘종을 물에 씻어주고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. 하긴 로봇가 이쁜 걸 어떻게 알겠어. 그래, 그렇게 정신승리라도 해라. 이제 그릇에 진간장, 물엿, 고추장 두 숟가락씩, 고춧가루, 매실청, 참기름 한 숟가락씩, 설탕이랑 굴소스를 1티스푼씩 넣고 저어줄 거예요. 저 예미운 깡통이를 어떻게 하지?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념장이랑 홍청향을 넣고 살짝 볶아준 다음 마늘종을 넣고 또 볶아줄 거예요. 마지막으로 통깨 넣어서 섞어주면 마늘종 볶음 완성이에요.